영상 의무입니다. 간단하게 카레 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름하여 콩카레입니다. 통조림 이거 아시죠? 베크트 빈스라는 통조림인데요. 저는 이걸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카레 소스입니다. 한 개만 넣어도 되고요. 콩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두 개. 제가 좀 간단한 요리를 좀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. 또 조리법도 좀 간단하게 하고. 근데 제가 특별히 그걸 간단하다라든지 뭐 꿀팁이라든지 이런 말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원래 모든 게 다 간단하게 하는 그게 좀 있기 때문에 제 마인드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뭐 간단하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제 거는 따라하기 쉽습니다. 자, 물을 붓습니다. 전 한 400ml 부었는데요. 이게 끓여놓으면 양이 많을 겁니다. 이게 양이 거의 전 4인분 양이 됩니다. 작게 하시려면 한 개만 가지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. 물은 콩 통조림 양만큼 부으시면 돼요. 끓고 있으면은요, 여기에 카레 가루입니다. 4인분 기준을 했을 때는 그 카레 라이스 작은 봉지 있죠, 파는 거.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. 물은 종이컵 한 컵 정도에 넣고요. 바로 넣어도 되는데 개어서 넣는 게 습관이 돼서 요즘은 가립이라서 바로 이렇게 뿌려도 되는데요. 저는 이렇게 개어서 하는 게 좀 습관이 돼서 그런가 자꾸 자동적으로 개게 되더라고요. 물을 부어서 작은 간봉지 다 넣었습니다. 콩 카레이기 때문에요. 이거는 완두 콩 통조림입니다. 반 캔 다 붓습니다. 만약에 통조림이 아닌 그냥 일반 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콩을 미리 있죠. 푹 삶아서 툭툭 터지도록 삶아서 넣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콩이 툭툭 씹히면 별로 부드럽지가 않아요. 여기서 조금 더 맛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카레에다가 후춧가루 넣는 걸 좋아합니다. 조금 더 매콤하게 먹고 싶었어요. 작은 티스푼 하나 넣었고요. 그리고 더 맛있게 하려면 이게 뭐냐면 파스타 소스입니다. 파스타 소스를 한 반병을 넣겠습니다. 한 300g 정도 넣습니다. 파스타 소스 없으면요, 그냥 이대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토마토 케첩을 조금 더 넣어도 되고. 설탕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설탕을 넣는 이유는 토마토 케첩의 신맛을 조금 잡았습니다. 이제 다 됐습니다. 불을 끄면 되고요. 자, 조금만 맛을 보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라고 하더라고요. 드셔보시면 익숙한 맛이긴 한데 딱히 어디서 먹었다라는 거는 못 집어낼 정도로 좀 그런 맛입니다. 그런데 애들이 참 잘 먹어요, 이거. 이렇게 해서 담아내면 됩니다.